직장인들의 각 비타민별 체내 수치를 검사해보기로 했다. 원래 되게 관심은 많은데요. 좀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챙겨 먹어지더라고요.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. 기대하고 있어요. 얼마나 안 좋을지 기대하고 있어요. 딱히 아프거나 하지도 않고 챙겨 먹는 건 따로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젊고 건강하니까요. RDA, 즉 일일 영양소 권장량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다. RDA는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량을 말한다. 이제 5, 6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의 비타민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? 정상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두 분 모두 비타민 B2 레벨이 2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, 20.2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현저히 낮게 나왔으며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 레벨은 21.02, 24.51 나노그램 퍼 ml로 약간 감소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대부분의 비타민 섭취량이 정상 수치보다 부족하다.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?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밤에 특히 보이지 않는 증상은 비타민 A 결핍에서 오는 증상이다. 달걀이나 당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채울 수 있다. 흔히 각기병을 떠올리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쉽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게 된다. 생선과 채소로 보충할 수 있지만 현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. 오렌지와 토마토 등의 과일에 특히 많은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, 뼈 등 신체 조직을 이어주는 콜라겐의 합성이 어려워진다. 우유나 멸치를 많이 먹어 칼슘을 섭취한다 해도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의 체내 흡수가 어려워진다. 충분히 햇볕만 쬐도 섭취할 수 있지만 실내 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인들에겐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. 건강이 살 수가 없죠. 질병이 걸리고 심각하죠. 그 질병 자체가. 특히 비타민C가 결핍이 됐다. 괴혈병이 걸리죠. 괴혈병은 죽어요. 사람이. 그리고 뭐 유명한 것 중에 이제 나이아신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 비타민 B3 이게 부족하게 되면 또 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질병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비타민 A 부족하면 야맹증이잖아요. 실명해요. 그래서 그 아프리카 애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부족해갖고 실명하고 일찍 죽는다는 보고까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은 부족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검사에 참가한 두 사람의 경우 특히 비타민 B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 지속적인 만성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비타민 B의 결핍 현상이다. 두 사람의 비타민 B 수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. 비타민 B는 뇌의 활성화를 돕는 영양소로 누구보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다.